안녕하세요. 식도남 미카엘입니다. 식습. 그런 말 있죠. 물 최대한 주지 마라. 물 자주 주면 웃자란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물 자주 줘도 웃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물 안 주면 웃자람이 덜한 건 맞아요. 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물 자주 줘도 웃자라지 않는다면서 물 안 주면 또 웃자람이 덜하다고? 말장난 같지만 아닙니다. 원리적인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이제 TRU까지 살짝 언급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근데 오늘 진짜 빨리 떠들고 사라져야 돼가지고 진짜 후다닥 짧고 굵게 얘기하고 갈게요. 자, 그럼 이유가 뭐냐? 식물이 웃자라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전에 1편, 2편으로 말씀을 드렸죠. 빛과 호르몬, 1차 성장과 2차 성장, 그리고 원소 측면으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면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오늘 뭐 물을 많이 줘서, 물을 적게 줘서 웃자라고 안 하고 이게 의미가 없어져.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은 물 많이 줘도 웃자라지 않는 이유, 그 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깨드리려고 찍는 영상입니다. 이 물주기 굳이 따지면 그 2편 두 번째, 즉 영양 측면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식물을 이제 흙에다가 식재를 하면은 그 흙에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그런 영양분들이 같이 있죠. 양분이 있습니다. 그게 소량이든 다량이든 간에 식물은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원소가 있어야 해요. 그 원소들 없이 식물은 살 수가 없어요. 팩트입니다. 보통 상토나 배양토 사용하시는데 거기에도 최소한의 양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주로 질소분 위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필요로 하는, 제가 질소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이 제일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필수 영양분 중에 하나. 그 외에 선인장이나 뭐 다육식물 이런 거, 코덱스 키우실 때 비료가 없는 기질, 무비료 기질들, 다공성 그런 기질들을 이용해서 식재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산야초나 저곡토, 난석, 마사토 같은 거. 물론 이제 우리 훌륭한 이 친애하는 식소남 구독자 여러분, 우리 식물변태 여러분들은 마사토를 다 안 쓰겠지만, 그죠? 여튼 이런 기질을 쓸 때도 우리는 식물에 필수로 필요한 비료나 영양제 같은 것들을 주죠. 그건 입재나 코팅 비료일 수도 있고, 상토나 배양토에 포함된 퇴비나 분변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 중에 질소 녀석들이 대부분 다 수용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흙 속에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데 물을 주면 녹아서 이제 식물한테 흡수가 된다는 얘기. 딱 감이 오시죠? 물을 자주 주면 이 비료분 중에 질소가 잘 녹아서 식물에 흡수가 자주 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웃자라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료를 선택할 때 그 식물의 특성에 맞게, 또는 웃자람이 예민한 식물 같은 경우 그 식물에 맞게 NPK 비율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맞죠? 제가 방금 근데 일시적이라고 했죠. 질소는 물에 잘 녹아요. 흡수도 잘 돼. 근데 용탈도 빨라. 결국 빨리 사라진다는 거야,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일시적일 뿐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웃자람에 예민한 식물한테 그거에 맞지 않는 NPK 비율의 비료를 줬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제대로 된 NPK 비율의 식물, 예를 들어서 웃자람이 많으면 질소가 적고 인칼륨이 많은 그런 비율의 비료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야기야. 결국 그것 말고는 물을 자주 준다고 해갖고 웃자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웃자라지 않아요. 반대로 물을 안 주면 웃자람이 덜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뭔 말씀이냐면, 물을 안 주고 식물을 말려서 키우잖아. 그럼 성장이 느려. 잘 성장을 못해요. 이 식물이 건조한 그런 상황, 건조한 기간에 잎을 내거나 몸을 성장시키면 잘못하면 지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 식물이 위험해진다는 걸 알아, 본인들이. 그래서 식물들은 건조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을 줄이거나 멈춥니다. 있던 잎도 떨궈버리고. 다시 말해서 안 자라는 거지. 안 자라면 뭐야? 웃자라지 않지. 그냥 그대로니까. 간혹 이제 몇몇 화원이나 동네에서 물 최대한 안 주셔야지 웃자라지 않아요 라고 안내하시는 건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냥 식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성장을 안 하니까 모양 그대로 유지될 뿐이죠. 그 예쁜 모양이 안 바뀌게, 웃자라지 않게. 근데 이걸 가지고 웃자라지 않는다라고만 말해버리면, 물론 뭐 웃자라진 않지, 맞는 말이긴 해. 웃자라진 않아. 근데 물을 너무 안 주면 웃자라지 않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앞에 웃을 빼고 자라지 않는다, 이게 더 맞겠죠.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식물을 키운단 말이지. 근데 키우지 않는 거랑 뭐가 달라?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 무슨 오브제나 뭐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라서 물을 안 줘야 웃자라지 않는다, 물 자주 주면, 물 잘 주면 웃자란다, 이런 말씀은 틀린 말씀이라는 거. 근데 이제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초심자분들, 혹은 식물을 좀 키워보셨어도 늘 그냥 평소에 이렇게 들으셔서 정답처럼 거의 다 그냥 믿고 있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지금 다들 물을 잘 안 주고 물을 최대한 말리고 아껴야지 얘네가 웃자라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믿음이 있다고. 다들 다 같이 믿는 그런 게 있다고. 사실은 아니
아닌데. 뭐 우리 아파트 옆동에 뭐 순이 엄마는 진짜 다육식물을 막 천 개 넘게 키우거든. 그 양반이 물 적게 주랬어. 물 주면은 물 많이 주면 우짜란다 했다. 아, 천 개 키우시는 분이니까 막 그 말이 무조건 맞을 것 같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천 개를 잘 키우고 계신 건 맞는데 2천 개, 3천 개, 만 개 키우시는 농장에 훌륭한 이런 오래 키워보셨고 잘 아시는 그런 훌륭한 농장주분들 많잖아요. 그분들께 여쭤보면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물 주는 건 우짜라는 건 상관이 없다. 뭐 더운 여름에 자꾸 물 줘갖고 뭐 뿌리 녹거나 뭐 습하거나 해서 뭐 다른 물주기에 대한 조심함을 강조하는 경우는 있지만 물 맞아서 우짜라는 건 아니라는 걸 훌륭한 전문가분들은 다 말씀을 하십니다. 물 주는 건 상관이 없다. 우짜라지 않으려면 빛을 충분히 줘라. 빛이 중요한 거지 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우짜라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이미 우짜라지 않는 방법 1, 2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짜라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곧 우짜란 이유가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많이 줬을 때 우짜란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꼭 1, 2편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빛과 호르몬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영양학적 질소나 뭐 이런 것들을 관련된 뭐 인과 칼륨을 얼마큼 주느냐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을 자주 준다고 해서 우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물을 자주 주면 우짜란다고 믿고 계시고 모두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걸 꼭 짚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원래는 1, 2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세 번째 편을 찍게 된 겁니다. 우짜람에 대해서 오히려 물을 충분히 잘 그 뭐 동양종이건 하양종이건 그 식물이 잘 성장할 때 그에 맞게 물을 충분히 줘야 수형이 통통해지고 더 예뻐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쪼그라들고 좁아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얇아지고 특히 기둥선인장 같은 애들 물 주기를 너무 약하게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던 애들이 이렇게 돼. 통통하게 키우려면 물 잘 줘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손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그 데려온 그 식물의 모습은 너무 이뻤잖아. 농장에서 물이랑 영양분 충분히 받고 빛 충분히 받으면서 그런 모양으로 자라온 애들이야. 그렇게 키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뻐한 그 모양 그 수형으로 자라난 거라고. 그게 우리 집만 왔다 하면 모양이 변하고 안 이뻐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왜 그럴지? 물 잘 주셔야 건강하고 통통하고 예뻐집니다. 다육식물이든 선인장이든 저 뭐 이미 제 영상을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저는 무엇보다 주종이 선인장, 다육식물, 코덱스 이런 사막이나 건조하거나 그런 쪽 더운 지방 애들 그런 애들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선인장들 중에 우짜라 애들 제 다육식물들 중에 우짜라 애들 없잖아요. 물 정말 잘 줍니다. 우짜라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우짜라지 않는 방법 1, 2에서 말씀드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선행돼야 되고 그게 우선이에요. 그걸 갖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얘네들한테 줘야 될 땐 충분히 주고 그래야 우짜라지 않고 통통하고 단단하게 잘 자랍니다. 우선된 요건 그러니까 빛이 부족하고 그 영양분 밸런스가 안 맞고 이런 경우에는 물을 자주 줘도 우짜라고 물을 안 줘도 결국 우짜라합니다. 아예 안 자라거나 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되나 벌써? 지금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얼른 짚어보자면 TR율 식물은 TR율이라는 게 있어요. TR율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미카엘 스타일로 진짜 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식물 특히 나무 같은 애들 얘네들은 키가 크는 거랑 뿌리가 뻗는 거랑 비율이 비슷하다 거의 같아지려고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TR율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가갖고 이따만한 나무를 막 거대한 나무를 봐 두껍고 진짜 막 수십 년 된 100년 된 나무가 있다 엄청 커. 근데 이게 땅 위에 그만한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려면 땅 속에 뿌리도 그만큼 깊고 넓게 뻗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식물 성장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거론되긴 하는데 이게 식물이 그런 습성이 있다 정도지 이걸 이제 착각하셔서 식물은 지상부와 지하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키우는 모략나무인데 이 작고 낮은 화분 이 화분 속에 이 짧고 낮은 이 뿌리인데 지상부 키 엄청 길죠? 그러니까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요게 TR율만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증거죠. 뿌리가 이렇게 낮고 적어도 지상부는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이제 낮은 분에 식재했다 뿌리는 짧게 펼쳐서 심었다 그러니 우짜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TR율을 우짜람의 포커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수형적 측면으로 거기에 맞게만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낮은 화분에다가 이제 이 식물의 뿌리에 주근을 치고 주변 뿌리를 이제 사방팔방으로 뻗어서 펼쳐서 식재를 해. 그럼 그 옆으로 뻗은 뿌리들이 성장을 하고 굵어지면서 그 밑둥도 같이 굵어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위에도 밑에와 같은 방식으로 가지를 또 뻗어내려는 그런 성장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굵은 주근이나 굵은 뿌리가 3, 4개가 위아래로 펼쳐졌다. 그러면 위에 가지도 3, 4개가 더 두껍게 성장을 해냅니다. 위에와 아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밑에 뿌리를 주근을 쳐내고 나머지 뿌리를 펼침으로써 위에 가지도 풍성하게 만들고 밑에 뿌리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듯이 위에 가지도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밑에 그런 걸 이제 팔방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에는 또 팔방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재 관련된 얘기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웃자람의 TR율이 꼭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뭐 참고적으로 뭐 아시면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TR율과 웃자람에 그렇게 상관관계가 깊지 않으니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 정도로 오늘 짚어볼게요. 굵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 너무 길어졌어 지금. 뭐야 목분을 찍는 거야 지금. 어쨌건 최대한 빨리 중요한 것만 딱딱딱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겠다. 또 이게 편집할 때 보면 또 안습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단했죠? 맞죠 여러분? 오늘도 짧게 찍겠다고 노력은 했는데 별로 짧지 않아 지금. 어쨌건 최대한 쉽고 편하게 여러분들께 떠들려고 노력하는 미카엘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쓸데기 없는 내용 찍어도 보실 거죠? 꼭 도움 안 돼도. 토크 유튜버 미카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자꾸 저가 뭐 식물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식물 유튜버가 아니라 토크 유튜버입니다. 사실 식물 토크 유튜버네. 식물 토크 유튜버니까 뭐 저보고 선생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한 번도 댓글로 선생님 스승님 막 이런 거 말씀하시면 싫어요 누를 거야. 싫어요. 저는 선생님 스승님 아닙니다 여러분. 직친이고 그냥 미카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다음번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졸려 죽겠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